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파트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더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I'm so sorry, but 어쩌고저쩌고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자, 일단 어떻답니까? 미안하다. 엄청 미안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 but이 붙었으니까 미안해 그렇지만 했어. 미안해 그렇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조동사를 하나 넣으면 go to the movies의 뜻은 영화 보러 가다인데 영화 보러 가다는 뜻이 조금 바뀌죠. 됐습니까?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 have other plan 뭔 소리예요? 난 나에겐 다른 계획 I have 나 갖고 있는데 다른 계획 갖고 있대죠. 그러면 난 매우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음 주에 영화 보러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상대방이 뭔가 제안한 것 같아요. 뭐 하자 다음 주에. 그렇죠. 언제? 다음 주에 뭐 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렇죠. 다음 주 next week란 말이 있으니까 대답에 지금 A하고 B의 대화에서 좀, 그러니까 A가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B가 대답한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A가 뭐라고 분명히 제안했더니 제안을 뭐하고 있어? 거절하고 있고,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다음 주에 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럼 다른 계획이 뭡니까? 이게 영화 보러 가는 계획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딱 좋은 말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 하자고 제안한 겁니까? 그렇죠. Let's go to movies together next week라고. 이건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미안해. 그러나 I cannot go to movies next week. 다음 주에는 영화 보러 못가 해놓고 나에게 뭐가 있다? 다른 계획. 영화 보는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표현? 뭐 하는 표현? 거절할 때 뭐뭐 할수 없다라는 말로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I cannot go to movie next week. 다음 주에는 영화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다음 이번은 대화를 다 보여주고 있네요. Okay, A가 뭐라요?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됐습니까? 이건 상대방에게 뭐 구하기야 이거? 뭐 요청하지? 그렇지. 의견 묻고 또뭐 하는 거야, 이거? 충고. 충고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길래? Should I call Isabella? 내가 이사벨라에게 전화해야만 되는 걸까?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 Should I say sorry to her? 그러니까 내가 이사벨라에게 전화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뭐 해야 하는 걸까? 그렇죠. say sorry 해야 되는 걸까? 사과해야 하는 걸까? 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should I를 써서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충고해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한 다음에 she is your best friend. 그녀는 너의, 여기 she는 이사벨라 대신 왔죠. 이사벨라 네 절친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라고 했겠죠? 당연히 해야지 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해야지라는 표현은 뭡니까? Yes, you should call her and say sorry to her. 됐습니까? Yes, you should call her and say sorry to her. 그녀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만 돼. Yes, I do는 do you like cheese에 대한 대답이죠. Do you like cheese? Yes, I do. 그 다음에 no, you may not은 뭔 뜻이에요? May I 그러니까 no, you may not의 뜻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단어 숙제 검사해 볼 건데 그럼 도래는 사람들은 저 may not go home on time이죠. 제 시간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1점 may 어? 1점 차. 예. 그렇죠? No, you may not. 지금 이제 한 3명은 100점 맞았던데? 뭐야? 3명은 100점 맞았던데? 아, 수업 그치? 시작 한 3명은 100점 맞았던데? 전사 되면 남자 두명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you shouldn't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니, 너는
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이건 금지. 안 돼, 넌 해서는 안 돼. No, you shouldn't. 해서는 안 돼란 뜻이죠. 뜻으로 알아도 돼, 모르겠는 사람은. 너는 해서는 안 된다. I'm sorry you can't는 일단 무슨 뜻이고, 미안하지만 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뭐하는 표현이야? 거절하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뭐하는 표현? 허락하지 않는 표현이죠. 미안하지만 안 돼. 좀 이따가 이제 뭐 동의가 May I go home? I just need just one point. 1점 모자란데요. I'm sorry you can't.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He is going to play soccer. 뭔 소리야? 그렇죠. 그는 축구할 예정이다. 해놓고 tomorrow, last night, after school, next weekend, this Sunday. 여기 있는 말들의 공통점. 그렇죠. 아주 좋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전부 다. 언제? 내일. 언제? 어젯밤에. 언제?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언제? 다음 주말에. 위크엔드니까 주말에.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럼 여기 못 들어간 건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Last night이요. 그럼 last night이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He was, he played soccer last night. 그렇죠. He played soccer 라는 무슨 시제 써야 돼요? 과거 시제 또는 뭐 he was playing soccer 하든지 he was playing soccer last night 또는 he played soccer last night. 어쨌든 무슨 시제 과거 시제랑 써야 되는 거죠. 내일 방과 후에 뭐 이건 방과 후에 너무 그건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축구할 계획이다. 다음 주말에 축구할 계획이다. 이번 주 일요일에 축구할 계획이다. 내일 축구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빼고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when이 언제야? 미래인 거죠. 근데 last night만 과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be going to do가 뭐 말하기? 계획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시제다? 미래 시제다. 그럼 when에 대한 대답 어울리는 거 고를 줄 아느냐?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It's very cloudy now. 뭐 이에 대해서 우리 할 말 있죠? 그렇죠? 뭐라 그러면 돼? 그렇죠. 뜨더는 이시다. 비인칭 주어다. 그렇죠. 지금 매우 흐리다 이 말하는 거죠. 날씨 얘기하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도 매우 흐립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뭐라 곧이죠. 곧. 그렇죠. 그 계속 날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인의 품사가 뭐야? 여기 레인의 품사가. 동사. 그렇죠. 동사죠. 그 말은 앞에 뭐가 온다? 조동사고 조동사 뒤엔 동사에 번역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뭐가 어울려?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어, 그것도 좋고 또 내릴 것이다라고 한 60%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한 40% 50%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여기는 뭐의 조동사야 이거? 추측의 조동사를 넣어야 돼. 추측. 곧 비가 내릴지도 몰라 또는 비가 내릴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you가 나와 있고 take your umbrella 뭐하라는 얘기? 우산 가져가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뭘 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조동사겠죠. 뭘 넣어서 너는 너의 우산을 그렇죠 가져가야만 돼라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충고하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it's very cloudy now 지금 엄청 흐려 됐습니까? 네. 엄청 흐리니까 비가 곧 내릴지도 모르니까 내릴 거니까 너는 우산을 가져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좋겠습니까? 네. 메이나 또는 will 같은 게 가능하죠. It may rain. May를 넣으면 곧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허락의 may야? 추측의 may야? 그렇죠. 그 다음에 will을 넣으면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It will rain soon. It may rain soon.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우선을 가져가야만 한다라고 충고하는 거야. 충고. 충고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Should. 그렇죠.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Must는 좀 어색하죠. 너는 우산 가져가야만 돼. It's very cloudy now. 엄청 흐려. It may rain soon. 곧 비가 내릴지도 몰라.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너 우산 가져가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It will be sunny tomorrow.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같습니까? 네. 같죠.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뭡니까? 추측이죠. 그렇습니까? 내일 화창할 거야. 내일 화창할 거야. 라고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말? 그쵸. Weather forecast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일기예보에 들을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소라 must wash the dishes가 뭔 뜻이야? 소라는 설거지해야만 한다. 그렇죠. 소라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라 must wash the dishes는 소라 has to wash the dishes하고 같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둘다 의무죠. 근데 소라는 안 만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여기에 have to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왜 자꾸 해갖고 틀리는지 내가 없어. 속 터져 죽겠죠. 그렇습니까? 이거 둘다 소라 must wash the dishes, 소라 has to wash the dishes 전부 다 소라는 설거지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니까 그다음에 you may use your computer 뭔 소리야?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뭐 하고 있어? 허락하고 있는 거고 you can use my computer 같습니까? 그쵸. 상대방이 뭐라 그랬겠다. May I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 예, 좀 짧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죠. 6시까지, 예, 5시 이후는 좀 제가 주무 속에 있어서, 예. 예. 아, 좀 TV, 아, TV 요 근처가 좀먼 곳이 뭐였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그랬겠다? Use your computer 또는 Can I use your computer? 이런 식으로 허락을 요청했겠죠. 해도 될까요? May I use? Can I use? You, yes, you may. No, you may not. Yes, you can. No, you cannot. 뭐 이렇게 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read this English book. 나는 이 영어책을 그렇죠. 나는 이 영어책 읽을 수 있다라고 뭐 말했어요? 능력을 말한 거죠. 그러면 I am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은 나는 이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 똑같은 능력이니까 같은 뜻이죠. 계속 같은 뜻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 그 아이는 길거리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죠. 해서는 안 된다죠. The kid doesn't have to play on the street는 뭔 뜻이에요? 그 아이는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놀 필요가 없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불필요죠, 이거.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똑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겠죠. 뭐하고 뭐는 must하고 have to는 같은데, not을 넣은 녀석은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doesn't have to play로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doesn't Doesn't need to도 마찬가지 불필요라 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esn't have, don't have to, don't need to 전부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어색한 걸 모두 고르래, 모두. 그러면 you have to try your best. 자, try your best는 뭔 뜻이에요? 그쵸, 너의 최선을 다하다. 이거 수거로서 try one's best라고 그러죠. try 소유가 best, 최선을 다하다. 그럼 you have to try your best는 뭔 뜻이고? 나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만 그렇다면 have to는 규현,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You must try your best로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어색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Can he ride a motorcycle? 그는 모터사이클 탈수 있나요? 라고 능력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다? 그렇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죠. Can he ride a motorcycle? 그렇다면 능력 묶이니까 답인 똑같은 표현 뭐다?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그렇죠. 오케이. 맞죠, 규현? 그렇죠.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방금 했잖아.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잠깐만, 방금 기억했는데. 잠깐만요. 가서 치료 좀 받고 오시고요. 맞죠, 방금 기억했어요. 그래서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하고 맞다고요. Is he able to rid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borrow your blanket? 내가 뭐할수 있겠니? 빌릴 수 있겠니? 무엇을? 너의 담요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뭐 받기? 허락받는 거죠. 해도 될까요? 그러면 May I borrow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Can I borrow? 이렇게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orrow의 뜻은 빌리다고. 빌려주다는 뭐였어? 그렇죠. 이제는 이거 뭐 이상하겠었네. 빌려 주다는 랜드라는 거. 랜드의 3단 변신. 랜드였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얘를 you로 바꾸면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하고 뜻이 똑같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너의 담요 빌릴 수 있을까나. 너 나한테 담요 좀 빌려주겠니나 똑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may I borrow your blanket 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하고 똑같죠. 그렇죠. 내가 빌릴 수 있을까? 나 네가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나 똑같죠.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May I borrow your blanket?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on't send an email to me가 보이네요. They won't send an email to me. 그럼 they won't send가 뭔 뜻이에요? 그들은 안 보낼 것이다. 무엇을 이메일을 누구한테? 나에게. 틀린데 없죠. 그들은 안 보낼 거야. An email to me.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뭔 소리 하고 싶어요?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그녀는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말 하는 거죠. doesn't have to say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doesn't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doesn't 뒤에 동사에. 그렇죠.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그녀는 저따구로 말할 필요가 없어. 저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저래?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쟤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어? 맞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틀렸으니까 2번하고 5번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왜 틀렸는지 물어볼 거야. 맞습니까? 그럼 뭘 몰라서 틀렸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어. 열몇 개씩 틀리신 분들. 맞습니까? 그 다음, must의 의미, 너무 잘했다고. 너도 재시험. 아, 네. must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거. 그래서, she must be a famous writer. 자, 그럼 must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시 되도록 그러면, must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무슨 뜻하고? 뭐뭐 해야만 한다고 또 무슨 뜻이 있다? 뭐뭐의 매 틀림없다. 이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그럼 she must be a famous writer. 뭐 어떠시야? 그녀는 유명한 작가임. 그렇죠. 그녀는 유명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2번 뜻이죠. 예를 보고 뭐 긍정적, 확실한이라고 한다. 추측이라고 한다 했죠. 긍정적, 확실한 추측. She must be a famous writer.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냐? 나는 확신합니다. I'm sure that she is a famous writer. I'm sure that she is a famous writer. 나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famous writer라는 것을. 이나 she must be a famous writer. 그녀는 유명한 작가임에 틀림없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밑줄 친 건 다 must니까 must의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보란 말이죠. 네. 그러면 he must be a liar는 뭔 소리예요? 그녀는 거짓말쟁이에 그는 liar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라는 같은 뜻이죠. 네. 긍정적 확신이죠. I'm sure that he is a liar. 난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확신해. 그 다음 2번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일찍 떠나야만 한다. 이건 뭐예요? 의무죠. 의무. 그들은 일찍 떠나야만 돼. 그들이 꼭 해야 할 행동을 얘기해. They must leave early. 그 다음 I must stay at the hotel. 그럼 나는 그 호텔에 머물러야만 한다. 정신 차리시고요. 머물러야만 한다죠. 머물 것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호텔에 머물고 있어야만 해. 의무죠. 그 다음에 We must be kind to others. 오케이. 그럼 be kind to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다죠. 그럼 We must kind to others는 others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죠. others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We must be kind to others는 우리는 others에게 kind 해야만 한다.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라는 의무죠. 네. 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게 틀림없어. 이런 거 아니죠. 네. The dog must be very hungry. 그 개는 매우 배고픈 게 틀림없다. I'm sure that the dog is very hungry. 라는 뭡니까?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 개는 배고픈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뭐? 왜? 이거 됐습니까? 네. 이거 됐고? 뭐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 네. 이거 이거 주세요. 네. 아. 왜? 너무 매일 날 떠난데 누군가 이번 주 일은 이해야 어떻게 내가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해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유명한 작가인 지금 없다 확신해. 누가 누가 이게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싶다.
이번에도 학생을 불렀고 이번에는 너스 쓰면 안 되나 솔직히 제 친구한테는 어스는 뭐 강요하는 시에 안 가려고 주는 거 이슈를 쓰면 그런 게 나을 텐데 나는 좀 비 다 끝난 말을 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왜? 왜냐면 내부 매운 파악 잘했어. 얼굴도 잘하셨어. 매운 파악 잘했어. 눈치가 좀 없는 건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와우. 아니 선생님 이걸 보고 여기에 비고에서 나왔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 그렇죠. 나도 그게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그게 없더라. 맞습니까? 자, 8번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였지만, 맞습니까? 자, 그래서 헨리는 수영을 하는데 잭은 수영을 못하는 거죠. 그럼 헨리 can swim well, but Jack can't swim 또는 뭐 cannot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능력 말하는 거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능력이니까 헨리 is able to swim, but Jack isn't able to swim.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캔이 아무 때나 be able to 되는 거 아니죠. 대화 어색한 것. Okay, will you meet your friends? 뭔 소리야? 그렇죠. 미래 묻기죠, 이거. 됐습니까? 미래에 뭐뭐 할 거니? Yes, I will meet my friends죠. 만날 거야. 만날 거니? 만날 거야. Will you meet? Yes, I will. 됐습니까? 네. I want to lose weight. 뭐 하고 싶답니까? 다이어트. 난 살 빼. 된 것을 원한다.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정. 왜 명사적용법이야? 건만드니까. 그렇죠. 건만드니까. 또 명사적용법인. 나세 대한 가게.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니까? 무엇을 원하니? 세 번째 이유. 안만 길어봤자 이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전부 다 얘가 명사적용법이죠. 네. I want it. 난 살 빼는 걸 원해. 그랬더니 you should not eat sweet. 뭐랍니까? 난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돼. 그렇죠. should not 해서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해서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죠. I want to lose weight. 난 살 빼는 것을 원해. you should not eat sweet. sweet의 뜻은 단 것들이죠. 넌 단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충고했으니까 대화는 아주 잘 어울리죠. I want to lose 살 빼고 싶은데. 단 거 먹지 마. 단 거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not eat sweet. 됐습니까? 다음 3번 May I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이 뭘까? 전화 한 통 하다 무슨가?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 하다 어쨌든 추측한 뜻을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말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이 뜻입니다 May I make a phone call? 상대방에게 뭐 허락받는 거죠 May I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만 해도 될까요? Yes, you may make a phone call. 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하고 있죠? 네. 그 다음, do I have to finish가 뭔 뜻이야? do I have to finish? 그렇죠. 이거 have to가, I have to finish는 뭐야? do가 없고, I have to finish 난 끝내야만 한다는데, 이거 왔으니까 뭐 하는 말? 묻는 말이죠. 같은 말은 뭐였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have to는 뭐하고 같으니까 must하고 같으니까 뭐하고 같아 이거 by 5 하고 있죠 must I finish 해야만 합니까 must I finish do I have to finish 근데 must I finish 이건 잘 안 쓴다 했어요 do I have to finish 제가 끝내야만 합니까 this work를 이 일을 5시까지 근데 no you don't have to 아니 너는 그렇죠 이거 don't have to니까 이거는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 불필요죠 돈의 버튼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
그렇죠. Don't need to have a 할 필요 없다. Do I have to finish it? Do I? 여기에 have도 need로 바꿔 써도 됩니다. Do I need to finish this work by 5?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Must I finish this work by 5? 뭐 묻기? 의무 묻기죠, 얘는. 해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finish? Must I finish? Do I need to finish this work by 5? No, you don't have to finish it by 5. 5시까지 끝낼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가 했더니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요거죠. 요거 맨날 빈칸에 꼭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구조가 뭐다? Help A with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With B 넣고 많이 물어본다 했어요. 그러면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하면 너는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뭐 하기? 그렇죠. 요청하는 거죠. 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 말고 세 개가 더 있는 거죠. Will you help me? 그렇죠.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거는 be able to. Are you able to help me? 된다 안 된다? 된다. Ma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해주겠니죠. Can you help me with my 숙제 좀 도와주겠니? 오케이. Thank you. 좋아. 고마워. 뭔 소리래? 됐습니까? 그럼 도와줄래? 좋아. 고마워. 뭔 소린데 도대체. 됐습니까? 이거 말고 뭐가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No. No problem. 그렇죠? 네. 됐습니까? 또는 오케이. It's my pleasur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플레저가 뭐예요? 기쁨. 그렇죠. 도와줄래? 좋아. 내가 기쁜 일이지. 널 도와주는 건 내가 기뻐. 됐습니까? 그렇죠. 썸 타고 있는데 B가 A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장사는 거야, 장사는. 장사는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장사는 하면 안 돼.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Okay, it's my pleasure. No problem. 그러면 이 땡큐는 누가 할 말이야? A가 그렇죠. A가 B가 오케이 했을 때 그때 땡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와줄게. 고마워.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지가 도와준다 그래놓고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나한테 도움 요청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take a walk. Take a walk은 뭔 뜻이야? 산책. 그럼 I'm going to take a walk은 난 산책할 거다가 됩니까? 네. 그렇죠. I will take a walk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차이점은 이거하고 I will take a walk하고 똑같진 않고 어때요? 비슷하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정이랑 그냥 예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I'm going to take a walk는 좀 더 모던 느낌? 계획된 느낌. 그러니까 I will take a walk는 그냥 나는 산책할 거야. 좀 막연한 느낌. 둘 다 공통점은 그럼 뭐예요? 다 언제 미래의 일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링은 한국어 이해할 수가 없던데 링 cannot understand Korean. 같은 뜻입니까? 네. 같은 뜻이죠? 그럼 뭐 말하겠습니까? 능력. 그렇죠. 근데 캐나시니까 뭐 말하기? 무능력 말하기죠.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능력, 무능력이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야? 링. Ling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그렇죠. 그렇죠. Ling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하고 갔죠. 그렇죠? 규현 뭐 하고 갔다고? Okay. 됐습니다. He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저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 됐습니다. 그 다음,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고 뭐 하고 있어? 충고. 그쵸. 금지의 충고라고 있죠. 그쵸. 하면 안 돼. 충고. 됐습니까? 그러면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뭔 뜻이야? 불필요.
그렇죠. 너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도 이건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 넌 버스 기다릴 필요 없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럼 넌 버스 기다려서는 안 된다가 법적으로 금지한 건 아닐 테니까 you shouldn't wait for the bus 해야 되겠죠. You shouldn't wait fo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must not 해도 상관없습니다.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You shouldn't wait for the bus. 이런 것들이 금지하는 표현이고 You don't have to. 그러면 제가 버스 기다려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싶어. 제가 버스 기다려야만 됩니까? 했더니 뭐 기다리면 안 돼? 아니면 기다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제가 Should I wait for the bus? 하면 되겠죠. Should I wait for the bus? 또는 Do I have to wait for the bus? 또는 뭐? Should I wait for the bus? 이렇게 묻겠죠. Should I wait for the bus? Do I have to wait for the bus? 버스 기다려야 됩니까? No,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 아니, 기다릴 필요 없는데. No, you shouldn't wait for the bus. 넌 버스 기다리면 감히 혼난다, 너한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있어? 금지에 충고하고 있죠. 그러면 she shouldn't work too hard가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죠. She shouldn't work too hard. 그다음에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다라고 뭐 하고 있어? 강한 긍정의 수출. 강긍추하고 있죠. 강긍추. 맞습니까? 그러면 Joe must be the winne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수가 뭐를 몰랐고 뭘 알게 됐는지 정리해 틀린 사람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7번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It's too hot in this room. 오케이. 그래서 2의 뜻은 너무 표정이 어때? 힘들. 그렇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그렇죠. 너무 춥다. In this room 이 방안은 이 말이죠. 맞습니까? 어때요? 예? 어때요? 아 미안. 예, 너무 덥다 이 방안은. 맞습니까? 그래서 얘 뭐 비인칭이죠.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맞습니까? 이 방안 너무 더워. 그런 다음에 내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 라고 뭐 받기? 허락 받기.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해야죠. 그쵸?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 May I open the window? 또 이게 된다면 당연히 뭐 된다? Can I open the window? 그쵸? 됐습니까? May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 그 다음에 This is not a parking lot. Parking lot이 뭐예요? 그렇죠. 주차 구역이죠. 주차장이죠. This is not a parking lot. 여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내가 2번 도로 가가지고, 그렇죠? 시내 가가지고 가게 앞에 차를 막 세우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튀어나와갖고 This is not a parking lot.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주차장 아니, 얘 새끼야. 주차장 아니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여기에 파크의 뜻은 뭐예요?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여기에다가 here에다가 your car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주차하면은 벌금 딱지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럼 주차했을 때 벌금 딱지 날아오는 거는 도덕적 의무, 도덕적 금지야? 아니면 법적 금지야? 법적 금지. 그럼 여기에 뭐가 좋겠다? You must not. 또는 줄여서 뭐? Mustn't. 그러면 거기에 다 되는 거. 일단 여기 can 됐는데 엉뚱한 거. 캔 됐는데 엉뚱한 거고 메인데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네요. 그니까 네. 네. May I open the window? Yes, you may. No, you may not.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도 알맞은 건 없기 대화입니다 이번에. Stay too long. 뭐 하답니까? 오랫동안 머물다 이 말이죠. 오래 머물다. 너 근데 너무 오래죠. 너무 오래. 네. 그렇죠? 그럼 표정이 어때? 힘들.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자, very long이나 very가 very long 할 때 very가 하는 일이나 to가 하는 일이나 똑같아. 전부 다 매우 오랫동안이라 뜻이야. 근데 얘는 그냥 표정이 어때? 그냥 이런 표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so long 하면 표정이 어때? so long 하면. 됐습니까? 매우 오래. 이런 뜻이야. 뭔가를 오랫동안 해서 좋단 얘기야, so long은. very long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근데 too long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오래. 그럼 여기에, 그쵸? 뭐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what time, 몇 시냐고 묻고 있는 거죠. what time do you,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간 것 같죠? 네. 친구 집에 놀러 갔고, 그렇죠. 누구네 집에, A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아? B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아? B. 그쵸, B네 집에 놀러 간 거죠. A가 손님인 거야. 됐습니까? A가 B네 집에 놀러 갔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다 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I must not, I should not, I cannot 이런 것들 가능하죠. 됐습니까? 나는 해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난 너무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 몇 시에, 여기 고우니까 몇 시에 너는 두가 보여. 그렇죠. 두가 보이고 고가 보이니까 몇 시에 너는 가야만 하니. 그러니까 what time do you have to go. 그렇죠. 그러니까 what time do you have to go는 뭐하고 똑같아? what time do you, what time must you, must you go 하고 갔죠. 몇 시에 가야만 되니. what time must you go, what time do you have to go. 여기에 must 뭐 말하기? 의무. 의무죠. 아, 몇 시에 가야만 되는데. 그럼 여기에 모두 그 만족시키는 건? 4번. 4번이죠. I can't stay too long. 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네. 그럼 이 ca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허락. 됐습니까? 허락받지 못한 걸 얘기한 거죠. 엄마가 저 친구 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대. 좀 이따 저녁 먹어야 된다고 허락 안 해줬어. I may not stay too long. I cannot stay too long.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며칠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안 맞으려면. 됐습니까? 그 다음 관로 안에 말이 바르게 적용된 거. 쭉 대화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대화는 아니구나. 각각의 문제구나. 그러면 do me a favor가 뭐야? do me a favor. 나에게 호의를 베푸다. 그렇죠. 나한테 내 부탁 들어준다 하면 되겠죠. 내 부탁 들어준다. do me a favor. 그대로 하면 me에게 favor를 해주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다 이 뜻인데 내 부탁 들어주다. 그럼 이건 상대방에게 뭐 하깁니까?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 좀 도와줄래?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하고 싶으면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Can you? 해줄래? 해줄래? 이런 건 전부 누가 기억하는 거야? 얘가 기억하는 거죠. 얘가. 얘가 자꾸 말을 해야 해주죠.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네. 뭐, 해주실래요? 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I로 바꾸면 Can I ask you a favor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도 될까? Can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도 있죠. 네. I로 바꿨을 때는 뭐 하깁니까? 허락받기죠. 내가 해도 될까?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거 I will. will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에 그래서 I will always be careful. 나는 항상 조심할 것이다. 그렇죠. 난 조심할 거다. 나 항상 I will always be careful. 그래서 뭐 말하기? 다짐 말하는 거죠. 나 항상 조심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짐한 걸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걸 지키려는 아 미안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의짐이 되죠. 의짐이 돼. 나 항상 조심할 테다.
그래서 의지 미래라고도 하고 뭐다 미래 테다 미래 뭐뭐 할 테다 나 항상 조심 할 테다 계획된 겁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는 걸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죠 의지죠 할 테다죠 그리고 뭐 의지 미래라고 덥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군요. 더워요. 더워. 지금 이것도 이게 웃긴다 그래. 이거 남들 더울 때 춥다 그러고 남들 추울 땐 덥다 그러고. 바람이 하나도 안 와서 더워. 규현이가 결정하니까. 네? 규현이가 결정해. 덥다 해, 덥다 해, 덥다 해. 떨잖아, 막. 알았어, 내 맘대로 할게. 문을 닫았으니까 틀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크로스 더 스트리트 뭐 한답니까? 도로를 오늘 레드 라이트 빨간불에 도로를 빨간 불에 도로를 건너면 돼안 돼? 안 돼요. 일단 넘버스 일단 뭐 있어? 그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거 금지입니까? 그렇죠? 네? 금지잖아 금지.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 됐습니까? 그래서 will하고 be careful하고 will하고 be careful하고 must not이 1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왜? 뭘 생각 못했는데? 5번 특별히 잘못했어. 다음 이거는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 뭐 해석이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문맥을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결석했나 조승마이 김한별이 문서현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가 왜 틀렸는지 몰라요. 왜 틀렸어? 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소에 대해서 잘 몰랐다?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대화가 언제 들어갔는지 몰랐다? 아저씨 그거 주무시면 안 되는데요 들어갔는데요 오케이 애들 심심할까봐 일찍 다 한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금지죠 금지 그쵸? 그럼 여기 답은 뭐겠어 이유
must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주시면 안 됩니다. 경찰 아저씨 와서 혼낼 거예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should not 또 어색합니다. 키니까 또 한 놈 쨍쨍거리고 있고. 한장 할 노릇이다. 자, 캔에다 전부 밑줄 꺼놓고 의미가 나머지 내거 다른 거니까 캔은 뭐, can you help me? 는 뭐야, can you help me? 요청. I can swim. 능력.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할 수도 모른다. 추측.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 능력, 추측. 능력, 요청, 추측 등의 캔이 있으니까 이거 궁금하라는 얘기죠.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게 다르죠. 뭐 대표적인 능력 같은 경우에 be able to 뭐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뭐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매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각각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봐도 되겠죠? Can she speak French?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말할 수 있니? 그러면 1, 2, 3 중에 뭐 능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야? Is she able to speak French? Is she able to speak? 그 다음 Can we solve this puzzle? 그럼 1, 2, 3 중에? 그렇죠. 그는 이 퍼즐을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능력 묻는 거죠. 네. 퍼즐을 해결할 수 해결할 능력 갖고 있니? Does he have the ability to solve this problem? Is he able to solve this problem? Be able to 줘 이거. 네. Can you sing a pop song? 너는 팝송 부를 수? 네. 능력이죠. Are you able to sing a pop song? 능력 묻게죠. 너 팝송 부를 수 있어? Can you move your ears? 너는 귀를 움직일 수 있니? 네. 그렇죠? 저 귀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니까? 오케이. 너도 귀 움직이려고 하다가 실패. 귀 움직일 수 있어? 안 됩니까? 사람이야? 내가 정신 빨고 해야 돼. 웃으면 안 돼. 웃고 있어? Can I use your smartphone? 내가 네 폰 써도? 되니? 요청이죠.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허락이죠. 허락. 됐습니까? 이거 참 여기 4번 허락이 있는데 알겠군요. 사실 추측도 되고요. 허락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4번에 얘는 허락이다. 내가 써도 될까? 그러니까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가 아니고 뭐 may I use your smartphone 써도 될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may가 들어갈 수 있는 거 may I help you 됩니까? 네. Okay, may는 두 개 외웠죠. may I help you와 같은 뭐 허락. 그 다음에 it may rain tomorrow와 같은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omorrow. May I help you? 내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거. 얘는 이제 얘는 허락이니까 되는 거죠. 그럼 he may be at home은 뭔 소리야? 그는 집에 있을 것이다.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뭡니까? 추측.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집에 있을지도 몰라. May I smoke here? 여기 담배 펴도 될까요? 라고 뭡니까? 허락. 미쳤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은 진실일지도 모른다. 하고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죠.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 can you send me a letter? 너 나한테 좀 편지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뭐예요? 요청이죠. 그렇죠. 여기에 메인은 허락이나 추측이죠. 해도 될까요? 할지도 몰라. 근데 해줄래? 물론 못 쓰입니다. 너 좀 해줄래?는 안 돼요. 그니까 5번이죠. 고난도야? 오케이. 그 다음에 Miss Jones will visit here next week. 존스 씨가 뭐 할 거랍니까? 방문할 거라네요. 어디를? 여기. 언제? 다음 주에. 존스 씨가 다음 주에 여기를 방문할 거다. 라는 얘긴데 같은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Miss Jones want to visit here next week. 그렇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Not 집어넣으니까 will not visit 줄여서 want visit 하면 되죠. 이 문제는 왜 냈냐면 will not의 축약형을 알고 있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will not 하면 비즈니스는 어디서 씁니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Won't be here next week. 다음 주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계속해서 18번. 어법상 옳은 것은 그러면 뭐 틀린 부분 고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의야 1번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어? 잠깐만요. 아 틀렸어요. 쌤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클린지가 아니라 클린이에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규칙을 얻었죠. He won't clean his room. 그는 그 방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ticket?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you show me? Can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4종 세트 해줄래?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보여줄래? 됐습니까? 네. I will can meet my favorite actor. 나는 만날 수 있게 될 거래죠. 네. 그렇죠. 언제 능력? 미래 능력이죠. 미래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그쵸. 조동사 두 개를 한꺼번에 못 쓰죠. I will be able to meet.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는 will be able to meet이죠.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말하기? 미래 능력 말할 때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will can. 이딴 건 없다. I will be able to meet.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그 다음에 She don't have to buy a new car. New bike. 그녀는 새 자전거 살 필요가 없다는데 이따구로 쓰면 안 되고 뭐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그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새 자전거 살 필요가 없었으면 She didn't have to buy a new bike. Didn't have부터 하면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고 doesn't have부터 하면 현재 할 필요가 없다죠. 어쨌든 she don't have부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we are going go to the zoo tomorrow. 그래서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Be going to do죠. Be going to do. 아, 각각 어디가 왜 틀렸는지 잘 봐주시고요. 네. 다음, Don'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뛰지 마라. 뛰지 마라라고 뭐 하고 있어? 금지. 그렇죠,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뛰어서는 안 된다. 나한테 딱 반 100대 맞는다라는 표현 뭐?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그렇죠, 규칙이란 말이야, 규칙. 규칙으로 금지된 거 얘기할 때 해서는 안 된다죠.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뭔 뜻이에요? 너는 교실에서 뛸 수가 없다. 뛸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슈퍼 히어로가 뭐 슈퍼맨이 뭐 크립토나이트 만나면 힘이 없어져서 뭐 할 수가 없어지나? 너는 뭐 교실에 들어가면 뭐 갑자기 뛸 능력이 없어지나? 근데 사실은 얘도 답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금지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운 범위 내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배운 범위 내에서는 이게 답이고요. You won't run in the classroom은 너는 교실에 뛰지 않을 것이다. 뛰지 않을 거야. will 하시니까 안 할 것이다고요. You may not run in the classroom은 너는 교실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죠. 그쵸? 근데 확실히 금지인 건 얘란 말이죠. You don't have to run in the classroom. 너는 교실에서 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불필요죠,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금지인 3번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물론 1번이나 4번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죠. 금지기 때문에 you must not run이 가장 적합하겠다. 가장 적합하겠다. 그 다음, 문장의 개수가 몇 개냐? I will do my homework. 난 숙제. 그렇죠. 미래의 뭐 태다죠. 태다. 그렇죠. 의지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한 3명 있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한 2명 정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숙제 다 했어? 네. 클래스 카드 숙제 다 했어? 네. 숙제 다 했어? 1점 부족. 그렇죠.
의지가 약하죠. 근데 그게 의지하고 상관없어.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1점 1점 이제부터 한번 때려줄게 그러면. 난 숙제할 것이다. 어색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 했습니다. He may be not busy. 그는 바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돼? He may not be busy. He may not be busy죠.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넣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 not을 넣어야죠. Can을 cannot 만들고 may를 may not, will을 will not. 그렇습니까? Should를 should not 만들듯이 may not be busy 해야죠. May not 뒤에 넣는 거죠.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you have to turning left here. 넌 여기서 좌회전 해야만 한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따구로 하면 안 되고 you have to turn left here. 넌 여기서 좌회전 해야만 해라는 뭐 말하기? 의무. 의무를 말하는 거죠. 넌 여기서 좌...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죠. have to 뒤에 doing이 어떻게 합니까?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그들은 사진 찍을 예정이다. 계획이다, 예정이다 라고 뭐 말하기? 미래 계획. 그렇죠. 미래 계획 말했으니까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고 주변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안 보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ate can't able to play the drums는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Kate는 드럼을 연주할 수 없다 인데 또 틀렸죠? 어떻게 하든지 Kate can't play the drums 하든지 또는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 해야 되겠죠. able이 형용사니까 isn't able to 해야 되겠죠.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 드럼 연주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세 개. 그렇죠. 요거 X 표시를 안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저 이거 C에 해부터 뒤에 ING가 붙었는데 그래서 왜? 너 제일 큰 문제가 단문 해석이 안 돼. 짧은 문장 해석이 안 돼. 어? 귀여워서.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야? 금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허락 가능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하면 해도 된다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너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겠죠? 네. 그렇죠? 그럼 사진 찍다가 뭐고? Take a picture 하든지 아니면 take pictures 하든지 take a photo 하든지 take photos 하든지. 그러면 너는 찍어서는 안 된다니까? You must not take a picture. 그렇죠. You must not take a picture. 사진 촬영 안 되십니다. 금지, 금지, 금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너는 자전거 타도 된다죠? 네.
그쵸? When you can ride a bike. 하든지 you may ride a bike. 자전거 전용 도로니까 타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타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게 능력입니까? 너는 자전거 탈 능력이 있네. 아니요. 이런 표시를 보면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타셔도 됩니다. 라는 허락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캔은 뭐로 바꿔 쓸 수가 없다. Be able to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는 그녀는 오늘 피아노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뭐? 불필요 불필요죠 뭐 할 필요 없다 이건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뭐 0.5점씩 깎인 사람들 알렉스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딱 봤을 때 남자죠 아 진짜요? 왜 남자 아니었어요? 오케이 알렉스 사진 찾아보면 뭐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 없다. 그러면 대명사 뭐로 바꿔야 돼? 받아야 돼? He야 She야? He가 정상적이겠죠? 그니까 오케이 뭐 해라. 그러면 이제 계획표죠 계획표. Thursday 목요일 목요일 날 뭐 한답니까? 에밀리 만날 거고 금요일 날 플레이 사커 할 거고 Saturday 토요일 날 뭐 하고 clean the house 집 청소 할 거고 Sunday 일요일 날 쇼핑 갈 거고 그럼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목요일 날 뭐 할 거니 그러면 he is going to meet Emily 하면 되고 What is Alex going to do on Saturday? 토요일 날 뭐 할 거니? He is going to clean the house. 여기 틀리는 다양한 유형이 있던데, 뭐, he를 쉬려 했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틀렸다고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유형 뭐가 있냐? Meet Emily, clean the house. 이렇게만 써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넣을 것 같은데? 0.5점입니다. 어? 어? 너 아니네. 너지, 그러면. Meet. 의외의 복근. 너 왜, 아, 맞았네. 너는 왜 틀렸어? 여자 이름으로 볼 수도 있죠. 뭐? 여자 이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둘이 다 있었구나. 시를 쓴 사람이. 그렇군요. 아. 자, 이런 거 할 때 문장으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의미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티나 must turn off her cell phone은 티나는 must turn off니까 꺼야만 한다 뭐를? 그녀의 휴대폰을 셀폰, 휴대폰이죠 티나는 휴대폰 꺼야만 돼 했는데 이걸 have로 쓰면 티나 have to turn off her cell phone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티나 has to turn off her cell phone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티나는 어떻게 have to야? 그치? 네 여친이에요 어? 티나 에이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뭐셨지? 야, 니들 지금 나 시험 매기냐? 내가 시험 매길 때나 꼼꼼히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누가 보니까 배드민턴에다가 O를 안 쓴 놈이 하나 있던데 배드민턴에 O를 안 쓴 놈이 있던데 맞다 할까 틀렸다 할까 하다가 틀렸다 해줘 왜? 네, 안 맞았어 배드민턴가 뭐야 배드민턴 그치 규현아? 네? 어? 그치? 어? 배드민턴에 분명히 N이 있어야 되는데 N 안 썼더라고 그치? 너냐? 나? 너 맞지? 나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제 다 틀렸다 했는데 오케이 Bill and Tom can play badminton Bill과 Tom은 배드민턴 칠 수가 있다라는 Bill과 Tom의 뭐 말하기? 능력 말하니까 Bill and Tom 한번 길어봤죠? 네 데이니까 Bill and Tom 다시 말해 They are able to play badminton 그럼 저 막아요 저 사람이 널 와 너 때문에 임마 어부 내가 괜히 어? 못 먹었잖아
내가 저 이렇게 틀린 애들 있다니까. 그럼 너 아니면 놓을 것 같았어. 배드민 토 써가지고 틀린. 쌤이 얘가 저희 것 같다. 좋겠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거 노래요. 오케이, 비구댓 뭐였어요? 뭐뭐를 잘하다. 그럼 Eric is good at winter sport. Eric은 겨울 스포츠를 잘한대죠. 네. 그래서 he can ski. 그는 스키 탈 수 있고, 네. he can skate too.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만 뭘 잘한다 그래놓고 스키 탈 수 있다. 그러면 뭐 여기에 게다가 2도 있죠. 2. 그럼 빼박캔이죠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1A에다 캔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he is also able to 능력 말하고 있네요. 네. play hockey 뭐도 할 수 있다? 하키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this winter란 말이 보여. this winter가 뭐야? 올겨울이죠. 올겨울. 그쵸? 그러니까 올겨울에 뭐 하는 거?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울 것이다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올겨울에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배울 것이다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게 없겠어? Will. 그러니까 배울 거다니까 He will learn. 배울 거야.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take a lesson. 그는 수업 받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 틀릴까봐 여기 한 번 더 힌트 줬어. 됐습니까? 올겨울에 배울 거니까 will learn 할 거니까 he's going to take a lesson.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will 써놓고 여기다 will 쓰는 놈도 있다니까 가끔씩. 응? 너 같은 애들. 너야 그게? 자랑스럽다. 여기 이런 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그냥 무시 개 무시하지. 내 맘대로 ABC 정해놓고 답 쓰는 거지 그냥. 그렇죠? 오케이. 좀 사람이 좀 꼼꼼하세요. 됐습니까? 제가 참 덤벙덤벙한데요. 인정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가 뭘까요? 동사무소. 됐습니까? 요즘 주민센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뭐야? 스케이트보드 탈 것이다. 그는 수업 받을 것이다. 그럼 수업 받으러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겠어? 주민센터 간다는 얘기죠.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강좌란 말이죠. 우리 동네에 왜 그런 거 안 해? 그렇죠. 홍보 좀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죠.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센터에 가야만 한다겠죠. 네. 그렇죠? 가야만 한다니까. 왜 가야만 돼요? 왜 가야만 합니까? 배우기 위해서 가야 되나? 그렇죠?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he has to go to the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그건 토요일마다 주민센터에 가야만 합니다. 왜 가야만 한다? to learn skateboarding.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his brother Bae죠. 이번에 Bae want to learn it too. 그래서 그의 남자 형제 또한 그거 배우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는 거죠. 배우기를 원할지도 몰라. So 그래서 he will ask his brother. he는 Eric 대신 왔습니다. Eric이 누구한테? his brother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 뭐? 스케이트보드 배우는 거 learning skateboarding 대신하죠. learning skateboarding에 대해서 뭐 해볼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미래의 테다죠. 정리하면 에릭은 윈터 스포츠 잘하는데 그러면 스케이트보드는 윈터 스포츠야? 윈터 스포츠 아니야? 윈터 스포츠가 아니죠. 스노우볼딩이 윈터 스포츠죠. 스케이트보딩은 바퀴 달린 거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윈터 스포츠는 잘하기 때문에 지금 스케이트는 배울 필요가 없어. 잘 타. 스케이트도 잘 타. 또한 하키도 잘해. 이건 다 잘하는 거야.
근데 그가 이번 겨울에는 저 윈터 스포츠는 다 잘하니까 냅두고 뭘 배울 거다? 스케이트보딩을 배우고 바퀴 달린 거 타고 노는 거 배울 계획이야. 그래서 수업을 받을 계획인데 어디서 받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에 받으니까 가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할지도 모릅니다. 추측이죠, 추측. 다음.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무슨 시제야, 이 질문이. 현재 스케이트보드 탈 수가 있니? 이랬죠. 탈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 No, he can'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안 되는데? 탈수 없다고 대답하라면 되잖아. 그럼 왜안 됩니까? Is 그렇죠. Is Eric able to라고 물었으니까 No, he isn't라고 대답해야죠.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여기 can't 쓰면 틀립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할때 많이 나와요. 야, 빨리 비줘. 뭐? 이거 모스터를 캐물어 생각했어. 모스터도 밑에는 있고, 네가 범인이었구나. 티나 해브. 티나 해브가 어딨냐? 얘는 이거를 이렇게 답을 적었다. 얘는 No, he can't의 범위 너무 많아. 얘는 이거 누구였지? 올라가야 될것 같아. 이제 많이 틀렸으면 사타 제시하면 돼요? 뭐? 제시하면 사타예요? 몰라도 돼. 오케이. 갑자기 뒤에서 노래 불러 선생님. 이상하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윌에 대한 얘기. 윌. 나가. Will you help me 할때 윌이야. Will you go there 할때 윌이야.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뭐다? 미래의 미래의 추측이나 계획, 아, 계획은 아니고요. 미래 팩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래 팩트. 왜 그러냐? When you, what will you look like in 20 or 30 years at soon? 못 같이 보이겠냐? 됐습니까? 못 같이 보이겠냐? 언제? 20, 30년 후에. In 20 or 30 years. What? 무엇? 여기 like는 여기 가도 된다 했습니다. Like what will you look 해도 됩니다. 뭐같이 will you look 네가 보일까 in 20 or 30 years 너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will you look like 너는 뭐같아질까 뭐같이 보일까 What will you look like What will you look like 언제 in 20 or 30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캔에 대한 얘기 동의. 저요? 예. 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능력이요. 능력이죠. 이제 너는 볼 수가 있다죠. 네. 그렇죠. Can you help me 할때 캔이야?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It can rain tomorrow 할때 캔이다? 아닙니다.
You can swim 할 때 can이다?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are able to. You are able to see 로 바꿔 쓸 수 있죠. Now you can see. Now you are able to see. 능력이다. 볼 수가 있다. 무엇을 볼 수 있다? Your future face. 어디에서? In a mirror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이 메이드는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두 번째 녀석이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그 거울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만들었다. 거울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아니고 몇 번째란 얘기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make의 뜻이 만들다니까 made의 뜻은 뭐고? 만들어진 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뭐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뭐예요? 만들어졌다. 미러가 메이크를 한 거야. 미러가 메이크를 당한 거야. 거울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중2 1학기 때 바로 시험치기 시작하게 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거울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보고 능동태라 합니다. 능동태는 누가 뭐뭐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 나는 학교 갑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난 집에 갑니다. 이런 것들. 능동태. 근데 누가 뭐뭐 되어집니다. 이거 뭐 수동태라고 하고. 형태는 뭐 플러스 PP형. 그래서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거울이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에 was 썼으니까 무슨 시제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울이 과거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어디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with은 세 가지 중에 뭐디? with new technology의 뜻은 뭐고? 자, with의 세 가지 뜻 뭐가 있다 그랬어 내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어울려? New technology가 뭔 뜻이야? 그러면 with을 붙여서 뭐가 어울려 셋 중에? 새로운 기술과 함께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야, 새로운 기술을 가지니야. 거울이 만들어졌대. The mirror was made. 만들어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With new technology. 뭐가 어울려? 새로운 기술과 함께 만들어졌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쪽 뭐뭐를 사용하여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 거울이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만들어졌나? In France. 어떻게? With new technology. 신기술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의 위시죠. 그 다음에 It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인 it에 대한 얘기. The mirror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여기에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거울이죠. 이건 이건 거울이고 똑같은 문장 속에 있는 이 it은 뭡니까? 너의 사진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동희 여기에 왜 save 쓰면 안 되고 saves 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하는 이유, 이런 문장은 거울이 하는 두 가지의 일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죠. 거울이 뭐하고 뭐한다? 찍고 저장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찍는 것도 거울인데 3인칭 단수고 저장하는 것도 거울인데 3인칭 단수니까 It saves야? It saves야? It saves. The mirror saves your photograph.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문장 거울이 뭐한다? Takes your photograph. 너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장한다. 무엇을? Your photograph. 너의 사진을. 그러니까 거울이 네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저장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인 댄에 대한 얘기. 그런다. 그렇죠. 댄의 뜻은 뭐뭐가 있는데. 그때 만약 그렇다면 그런다. 그렇죠. 그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다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 다음. 그럼 그렇게 한 다음은 어떻게 한 다음이란 말이야? and saves it 한 다음에 이 뜻이죠. 거울이 너의 사진을 찍고 사진을 뭐 한 다음 저장한 다음에 여기 대네 뜻은 그런 다음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put in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그 다음에 초이 왜 미니츠 해야 돼? 왜 미니트 하면 왜 안 돼? 그쵸. A few가 몇 개. 의미는 뭔데? 의미는 some의 의미인데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뭐 복수 오는 거하고 똑같죠. 그니까 some book이야, some books야. Some books. 그쵸. Some child야, some children이야. Some time이, 아니, some money야, some monies야. Some money. 그쵸. 근데 a few 뒤에 셀 수 없는 것도 못 오고 셀 수 있어야 되고 또 복수형이라 됩니다. 마치 누구랑 똑같은 문법이야. Many. 문법적 의미는 다르지만 many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이 뒤에는 셀 수 있고 동시에 복수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규현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데. The mirror shows your future image. The inventor says this mirror will shock you if you have bad habits. If you smoke or drink and do not exercise, you may look like a witch. 그래서 오케이. 동의. 메이에 대한 얘기. 메이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요. 추측이죠. 그러면 you may look like a witch의 뜻은 뭐다? 나는 아마도 마녀처럼 보였을 것이다. 보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무슨 뜻? 추측의 메이다. You may look like a witch. 너는 마녀처럼 보일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you don't have to worry. 다솔, you don't have to worry의 해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니까 뭐 말하기? 불필요. 불필요죠. Worry 할 필요가 없다. You are still young and have enough time to do. 그래서 초이 enough에 대한 얘기 1번이야, 2번이야,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그렇죠. 충분 왜 충분하니냐 하면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 그 말은 여기에 2차 enough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nough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상상하도 되고 무한도 된다.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죠. kind가 kindly 돼야 부사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지 부사.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근데 enough는 enoughly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enough 자체가 뭐도 되고 충분한도 되고 뭐도 된다, 충분히도 된다.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비정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뜻일 땐 정서적인 위치인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Enough time.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Fast enough. Enough fast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글로 선생님 무슨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충분한 시간. 충분히 빠르게. 그럼 충분한 시간이 뭐니까? Enough한 뭐니까? Time이니까 저 충분히 빠르게 뭐일 것 같은데? Enough fast일 것 같은데 이게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된다? Fast enough. 이걸 말로 설명하면 enough가 부사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상한 일이다. 자, 매우 추운이 뭐예요? 매우 추운. 그렇죠?
very cold죠. cold very 이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 very cold hot.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enough fast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얘는 아니란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충분한 이란 형용사고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 만들고 있다. You are still young. 넌 여전히 젊고 and you still 했죠. You are still young and you still have. 넌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대죠. 그럼 김다솔 1, 2, 3, 4 중에 뭐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 타임이 명사죠. 네. 시간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투두의 행동을 하기 위한 시간. 그래서 형용사 용법이고요. 그럼 답은 너는 뭐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겠습니까? Change your bad habits. 그렇죠. Change your bad habits가 답이죠. 걔를 넣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You are still young and have enough time to change your bad habits. 이렇게 되어서 너는 저 충분한 시간 시간인데 뭐 할 시간 바꿀 시간 그래서 여기 바꾸다도 얘만 있으면 너의 나쁜 습관 얘 to 없이 change your bad habits는 너의 나쁜 습관을 바꾸다라는 동사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바꾸는 것 바꾸기 위하여 바꾸기 위한 바꿔서 근데 여기서는 바꾸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어떤 시간? 나쁜 습관 바꾸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나쁜 습관 바꾸기 위한 시간. 그래서 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알아야 할 문법.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그렇죠. Time to go home. 됐습니까?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Time to go to bed. 어떤 시간? Time to change your bad habits.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바꿀 시간, 나쁜 습관 바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알겠죠? What will you like? 못 같아 보일까? 언제? In 20 or 30 years. 2, 30년 후에. Now. 언제? 이제. You can see. 너는 볼 수가 있다. Your future face. 너의 미래 얼굴을 어디에서? In a mirror. 그러니까, okay. 이제 너는 볼 수 있다. Now you can see. 무엇을? Your future face. 어디에서? In a mirror.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mirror란 대답 듣고 싶어. 동희야 뭐라고 부를래? Now는 빼버리고 귀찮으니까. See your future face in. What can you see your future face in? 하면 되겠죠. What? 이거 명사니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ere can you see my? Can I see my future face?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나의 미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Where can I see my future face?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 a mirror.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답니까? This mirror was made. 이 거울이 만들었어?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Be made. 만들어지다. Where? 어디에서? In France. 프랑스에서. 이 거울이 만들었다. 이 거울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Show your future face 할 수 있는 mirror. 미러죠. 그렇습니까? 너의 여러분들 미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만들어졌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만들어졌답니까? With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뭐 요즘은 이런 것까지 필요 없죠. 그냥 어플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플로 저 나이 들었을 때 모습 보여주죠. 그렇습니까? With new tech, 아기 얼굴도 보여주고요. 됐습니까? 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더 미러가 takes 찍는 데죠? 네. 뭘 찍어요? 네. 여러분들 사진 자꾸 찍죠?
그 다음에 your photo를 뭐 해둔답니까? 저장해둔답니다. 그쵸? 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뭐 한대요? 푸딘 입력하는 거죠. 네. 뭘 입력한답니까? 정보. 정보. 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여러분들의 나이 습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I want why put in information about? 무엇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What do I put in information about? What do I put in information about? 무엇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나요? Your age, habits, and health. 나이, 습관, 건강.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네.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더 미러가 보여준답니다. 네. 뭘 보여준대요? 퓨처 이미지, 여러분들의 미래의 이미지를 보여준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인벤터가 말하기를 This mirror will shock. 이 거울이 뭐 할 거랍니까? 샤크가 충격 받답니까? 충격을 주답니까? 충격을 거울이 충격 받는 거야?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을 주는 거. 그렇죠. 이 거울이 충격을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If you have, 만약 여러분들이 If you have bad habit, 만약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 뭐 습관, 뭐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겠죠. 몇 살이세요? 뭐 세 살요? 뭐 담배 피우십니까? 예. 술 마십니까? 예. 건강 상태 어떠세요? 뭐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10살 때 사진 보여주세요 딱 했더니 뭐 좀 무덤이 딱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 없다는 나처럼 선생님 술 좋아하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뭐 그렇습니까? 선생님 25세 한번 들어 잘했어. 우여우여 잘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if you smoke or drink and do not exercise,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고 담배 피거나 또는 술 마시면서 동시에 운동을 안 한다면 do not exercise 운동을 안 한다면 you may look like 여러분들은 이거 추측이니까 저 뭐처럼 마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You may look like a witch. 있습니까? However. 그러나 you don't have to worry.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 worry 할 필요가 없다. You are still young and you still have enough time. 여러분들 여전히 어떻고 젊고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to change your bad habits.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리더스 뱅크 몇 번이었더라? 19번. 그렇죠. 이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안 만들어놨네. 안 만들어. 니는 뭐 하는데? 겁나 웃겨. 진짜. 뭐야, 왜? 이제 좀 할만한 거 하는데 이제 바뀌고 있어. 왜? 아 뭐야 이거 깜짝. 너 왜 자꾸 날 거 자꾸 많이 건드리고 왜 그래? 안 좋아요. 아 저기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대. 퀴즈렛 나와라. 퀴즈렛 네. 어우지 마라. 어우지 마라. 찾아보자.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찾아볼까? 내 얼굴 나오네. 발전이네. 발전 아 발전만 시켜 만드는 거야?
1 나온다, 1 나온다, 1 나온다. 아,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왜 그래? 나오지 마라. 나오면 안 된다. 여기 찾아볼까? 아, 설마 나오지? 나오네. 아, 근데 맞다? 맞? 얘나 저걸 봐. 아, 해석을 안 써놨네. What will you look like in 20 or 30 years? Now you can see your future face in a mirror. The mirror was made in France with new technology. It takes your photograph and saves it. Then you put in information about your age, habits, and health. A few minutes later, it shows your future image. The inventor says this mirror will shock you if you have bad habits. If you smoke or drink and do not exercise, you may look like a witch. However, you don't have to worry. You are still young and have enough time to blank. Hey, 만들 금방 만드는데 만들까 그냥? 에이, 네 만들어봐요. 선생님 구경해 볼래요. 네 만들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5번. 5번. 제가 찍어 5번. 5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몇 번이다? 일단 1번이다. 1번. 1번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1번. 그 다음에 5번이다. 네. 오케이. Don't smoke or drink. 뭔 뜻이야? 담배 피거나 술 마시지 마세요고. See your future face in the mirror. 뭐 하세요? 여러분들 미래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5번이죠. 선생님 저 이거 3번에 몰라갖고 책골 그거 다푼 책골에 남아놨어요. 오케이. 뭐 뭐를 몰랐는데? 3번이요. 3번? 그래서 뭐? 3번에 2번. 3번에 2번? 어? 똑같다고? 공통이잖아. 아! 문제를 제대로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러면 동희야 이거 네. 1, 2, 3, 4 중에 뭐야? 뭐가요? 이거 1, 2, 3, 4 중에 뭔지 조사해보라 했잖아. 이걸요? 1, 2, 3, 4 중에 뭐예요? S, S, 건강을 위한 항암사요. 건강을 위한, 아, 건강을 위한 운동? 네. 그래서 뭐 해라, 운동해라, 건강해지기 위하여.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건강한 healthy, 건강하다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선 운동하세요. Don't worry, be happy, 뭐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행복해하세요. 그렇죠. 걱정 말고 행복해하세요. See yourself. 자신을 보아라. In a mirror. 어디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네 자신을 봐라. See your future face in a mirror. 그 다음에 했고요. 오케이. 뭐 이거 들어가면 재밌겠다. You have enough time to smoke and drink. 너는 뭐 할 충 담배 피고 술 마실 시간이 충분하다. 네. You have enough time to buy another mirror. 너는 뭐 할 시간이 충분하다? 다른 거울 살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죠. You have enough time to think about your future. 너는 뭐 할 시간이 충분하다? 미래를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하다. You have enough time to get information about yourself. 너 뭐 할 시간이 충분하다? 너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그렇죠. 수집할 시간이 충분하다. Get information about yourself. 1번에 스무코만 빼면은. 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래요? 네, 네. 제가. 스무코만 빼면은 괜찮다. Smoking is a bad habit.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야? 동명사. 담배 피 이것은 뭐다? 나쁘다. 나쁜 습관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쁜 습관 bad habit. 그 다음에 you should break the habit of being late for school. 그래서 여기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것의 무엇을? 학교를 늦는 것의 습관을
그렇죠. 학교 늦는, 여기 5분은 의인데 우리말 쓸게 하면 학교 늦는 습관이죠. 학교 늦는 습관을 뭐 해야만 한다? 깨야만 한다. 습관 고쳐야만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각하는 습관, habit of being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지각하는 습관, habit of being late for school. 다음, 밤에 피는 습관, habit of smoking. 뭐 방귀 끼다가 fart야 fart. Fart. 방귀 끼는 습관. Habit of farting. 그렇죠, habit of fart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burp는 뭐야? Burp. Burp는 트림하다죠. 그렇죠, 그럼 트림하는 습관. Habit of burping. Habit of burping. 됐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 됐습니까? 그다음에 has he arrived? Okay. Has he arrived? 뭐 소리야? Has he arrived yet? 하라 했죠? 네. 그쵸? 그럼 이 yet 이니까 yet의 뜻은 뭐라 그랬어? 벌써? 예, 벌써? 그래서 has he arrived yet은 그가 벌써 도착했니? 그랬더니 no, not yet. Not yet은 뭐 뜻이 했어요? 아직 아니다. I am still waiting for him. 나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중이다. Still도 여기 있는 still도 아직이고 여기 있는 not도 아 yet도 아직인데 얘 not yet이라서 아직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죠. 묻지도 않고 not도 없어서 그래서 아직이죠. 됐습니까? 한 번씩 호랑이 나타난 줄 알아요? 아니 끝. 네. 이 정도면 끝. 닥치시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나요. 네. 자꾸 앞에서 헛소리 하면 진짜 딸밭 때에 나 너.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했거든요. 뭐가 여기를 잘 취한 줄 알아. 제 취는 무슨 내가 니네보다 어떻게 빨리 와. 왜 빨리 오세요? 생각을 해. 내가 학교에서 마침 시간이 30분이 넘는데 서평문도 20분이 나왔고요. 나왔대? 오케이. 그래서 투덜이 동이 서울은 큰 도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아 빅시티. 뭐? 아 서울 is a big city. 서울 is a big city. 됐습니까? 그럼 여기 형용사가 있나요? 우리 지금 형용사가 부사에서 형용사하고 있잖아. 네, 그럼 네. 누가 형용사인데?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형용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아, 둘 중에 어느 일을 하는 건지 얘기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현아 저 작은 새 좀 봐. 네. Look at that small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셀리는 어제 흰색 신발을 샀다. 셀리 보트 화이트 슈즈 예스터데이. 그 다음에 다비나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오케이. 김다솔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다. 그렇죠? 그러면 규현아 1번 문장에서 형용사 다 찾아줘. 서울이죠. 빅시티에서 형용사.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답해줄 수 있는 걸 골라달란 말이죠. 빅이죠. 그럼 하는 일은 둘 중에 뭐야? 자 일단 형용사 하는 일이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명사 수치, 명사 수치, 주어 설명. 그치, 명사 설명이지. 명사 설명이 무슨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이 별로 마음에 보충 설명이라 되는데, 보충 설명이란 말 대신에 뭐 된다 그래서 그냥, 공사가 된다. 어떤 큰이 크다 되면 동사가 되는
큰이 큰 뒤에 어떤 곳이 와서 큰 도시 이런 거 만들면 1번의 역할이냐 2번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빅이 하는 일은 뭐 시티를 수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꾸며주는 어떤 도시 큰 도시 그러면 계속해서 다솔 2번 문장의 형용사 뭐가 있어? 작은가요? 네. 대도 형용사고 스몰도 형용사죠. 그러면 대를 보고 뭐라 그래? 지시 형용사라고 그래. 어떤 새? 저 새. 네. 그럼 스몰을 보고도 형용사라고 그래. 어떤 새? 작은 새. 대도 뭘 꾸미고 벌들을 꾸미고 스몰도 벌들을 꾸미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전부 다 뭐다? 명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답이나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그래서 형용사는 white. 그쵸, white죠. 그래서 white가 하는 일은 똑같이 위에 것들은 shoes를 꾸며주고 있고 yesterday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왜 부사입니까? 그쵸, 왜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yesterday 이런 것들은 언제 샀니? 그 다음에 4번 조심해야 돼요. 4번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형용사는 뭐가 있다? 핫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핫이 꾸며주는 건 뭔데? something. something인데 그래서 여기에 옆에 있듯이 형용사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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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차가운 뭔가 something hot 뜨거운 뭔가 something hot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규현 Sam and Jacob are students. They are kind를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Kind students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초이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한 문장 하면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김다솔 Tom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 한 문장 하면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하면 될 것 같다. 답인 채점 다 맞아요. 다 맞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완성된 문장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에서 형사는 뭐야? kind 하는 일은 명사 수식 student 수식이죠. 어떤 학생들? 친절한 학생들. 근데 위에 문장에서 they are kind 할 때 kind는 하는 일은 뭡니까? 어떻다 되고 있죠. 친절하다 되고 있죠. 2번도 똑같죠. 패턴이 2번에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해서 이렇게 긴 문장 속에 형용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beautiful 밖에 없고 위에 문장에서 is beautiful은 뭐가 되고 있고 아름다우니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되고 있죠. 근데 밑에는 beautiful이 cheerleader를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적으로도 쓰이고 한정적으로도 쓰인다. 아름답다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cheerleader로 쓰이기도 한다. 3번도 마찬가지죠. Tom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에서 형용사는 famous고 밑에 위에 문장에 is famous는 뭐가 되고 있고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is famous, 뭐 kind, are kind 이런 것들 이 역할 동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무비스타? 유명한 무비스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 자 계속해서 관로 안에 형용사를 넣어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초이 He is a handsome boy. Who is a handsome boy? Okay. 난 계속해서 답인 This is a easy puzzle. This is a easy puzzle.
계속해서 김다솔 An elephant has a long nose. 귀연 Air expensive cameras. 동의 채점 틀린 거 없다. 있는데 빨리 찾아내. 못 찾으면 딱밤. 아? He's a handsome boy. This is an easy puzzle. An elephant has a long nose. They are expensive cameras. 틀린 거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 얘는 모르겠지? 딱밤 맞고 싶어. 아, 딱밤. He is a handsome boy. This is an easy puzzle. An elephant has a long nose. They are expensive cameras. 아, 아. 휘연, 너 일단 딱밤 맞고 못 찾았어. 빨리 찾아. 내일도 다 딱밤 맞아. 어디 클래스? 몰라 너? 안봐 어찌 보자 내게 좀 아 말도 없어 어 거기 핸섬 A가 없다 핸섬 A가 없다 왜? 핸섬 A가 너 이따 놔줘 아 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로맨다 이거 안 닦아 어 모른다 이제 없어.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 아는 거 맞아요. 제 3에 다 틀리셨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만 좀 이렇게 쉬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방금 뭐가 됐는지 몰라요. 몰라? 아아 형이? 아. 와.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형이? 됐습니까? 끔찍하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he is a boy였는데, 아 this is a puzzle였는데, easy를 넣으면 this is a easy가 어디 있나? easy. 아이고 발음도 힘들다. easy 해야 돼. easy. 어이지가 뭐야? 어이지. 자, 규현 어떨 때 어쓰고 어떨 때 언쓰죠? 그렇죠. 모음 소리 앞에는 언써야죠. 됐습니까? 자, 근데 모음 소리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음하고 영어 모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나 뭐 아나 에나 에나 우나 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음입니다. 그러면 모음이 아닌 건 요, 유, 야, 여, 예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왜 뭐 와 이런 거 있죠. 워 이런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윈도야 언윈도야 어윈도우죠. 어윈도우.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있는데 아워즈 어? 아워즈 H 오이버 hot we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hot weather 있습니까? 그 다음에 an honest boy 해야 되겠죠? H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H 같은 경우에는 흐 소리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취급한다? 모음 취급한다는 거 됐습니까? 나 아니스트인데 내가 선생님 잘못했네. 아니스트, 언 아니스트 보이 됐습니까? 자 그럼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하고 싶으면 케이트 is an honest student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냥 케이트가 학생이다 할 때는 케이트 is a student죠. 근데 정직한 학생이다 할 때는 an student. 그래서 어나 언 쓸 때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재미있다고 싶으면 this book is fun 같은 단어 이제 벗어나시고 interesting 같은 거 씁시다. This book is interesting. 그러면 여기에 저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뭐하고 얘도 형용사입니다. 얘 지시 형용사고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숙제 검사 다 했지? 니들은 다 했고 니들 잘 모르겠네. 숙제 가르쳐요. 어? 뭐? 어쩌라고? 안 들린다.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걸 내가 안 보냈네. 이따가 보내야 되겠네.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보낼게요. 오케이. 오늘은 뭐 일단 가세요, 다들. 빨리 가. 아직 끼면 다 트랙도 잘 된다. 아씨, 아이고. 뭐라고? 막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뭐가 도망가다 도망가. 스펙 난리를 치네 저거. 안녕하세요. 그냥 숙제 안 하는 데 없어요? 하나 쳤어. 쳤어? 왜 쳐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했을걸. 쟤 완전 했겠지. 100점은 못 받았지만 했겠지. 한번 봅시다. 100점 벗어내니까 98점. 98점? 저렇게 뛰어가다는 거 아니야? 다음 약속인가 보다. 개그 봐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